침참맨 삼국지를 보면은 뚜씨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 뚜씨가 누구냐면은 여포의 부하장수 진희록의 처인데요. 이 뚜씨가 엄청 이뻤다고 해요. 시간 지나서 조조랑 유비랑 손잡고 여포랑 싸우러 갔는데 이제 싸우기 전에 유비 동생 관우가 조조한테 가서 한 가지 부탁을 해요. 아니 내가 전에 뚜씨를 만나봤는데 진짜 너무 이쁘더라. 우리 이번에 싸워서 이기면은 나랑 뚜씨랑 결혼하게 해달라. 이제 이 말을 들은 조조는 반갑죠? 아니 유부녀 좋아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었어? 뭐 아무튼 동족을 만난 조조는 뭐 알았어? 하고 관우를 보냈는데 이제 문제는 조조가 여포한테 이기고 나서부터 시작이 돼요. 이제 여포도 이겼겠다. 이제 궁금하죠? 뚜씨가 어떻게 생겼는데 관우가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지. 그래서 만나봤는데 진짜 너무 이쁜 거야. 아 이건 관우한테 못 주겠다. 동족으로서 관우도 이해해 줄 거다. 이제 꼬우면 대장해야 돼. 금태조 해버려요. 더블 금태조죠. 진희록이랑 관우 둘 다. 이제 관우 신나가지고 뚜씨랑 결혼할 생각에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이미 금태조 해버린 다음이야. 뭐 어떡해.